누가 나갈 거예요, 이거? 내가 나간다고. 당신이 나간다고? 네. 그렇죠. 이게 이제 실제로 이혼할 때 고민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렇죠, 그렇죠. 두 분이 이제 하신 네. 거니까. 갈 데가 있어요? 아니, 뭐 다 갈 수 있지, 뭐 어디든지. 그럼 뭐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. 가서 한번 잘 살아보세요, 편하게. 이런 서류를 아마 처음 써보셨을 텐데 마주하고 진짜 약간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아니요, 이게 가상이잖아요. 네. 그런데도 저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. 벌렁벌렁하죠, 네. 진짜.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. 맞아요. 진짜 속에서 막 눈물이 막 나던데요. 그렇죠. 좀 까분해하는 생각도 좀 있고 뭐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지가 그렇게 속상해할 게 많은지 하는 생각도 있고 아, 나 없이 내가 어떻게 잘 사는가 저 여자하고 어떻게 하면 해질까 생각한 적도 몇 번 있는 것 같고 괘씸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는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내가 나가면 아마 두려워할 거다. 맞아, 그래 그런 생각일 줄 알았어요.